안녕하세요. 조하나입니다. 이번에 강의 드릴 곡은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곡이에요. 많이들 아시는 곡일 거예요. 네, 이 곡을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아기를 키우다 보면 이게 한 3살? 3살에서 한 7살 정도? 그 이후까지 아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 이 곡이에요. 케이크 사다 놓고 가족들 모여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그쵸? 그 분위기와 그 노래 부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이 곡을 아주 간단하게 편곡을 해봤어요. 스탠다드 튜닝 곡이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치는 게 아닌 리듬을 조금 바꿨어요. 예를 들면 악보 맨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8분음표가 두 개가 연결돼 있고 그 입구로 갔다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는 3비트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8분음표로 딴딴딴딴 이렇게 연주될 거를 세 개로 나누어서 가운데를 없앤 거예요. 이렇게 돼요.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딴딴딴에서 가운데를 빼면 딴딴 이렇게 되겠죠. 이 리듬을 가지고 연주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리듬을 조금만 바꿔줘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냥 일반 동요 같은 느낌에서 조금은 음악적으로 이쁜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는 지금 현재 9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편하게 분위기에 따라서 바꿔주셔도 상관없고요. 한번 볼게요. 솔솔라솔. 자, 이쪽도 볼까요?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솔솔. 개방현 두 번 쳐주고요. 솔솔.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도 잡고 얘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굳이 손가락을 이렇게 안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멜로디가 끊기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멜로디 안 끊기게 연주하는 거.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솔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리듬, 아까 말씀드린 리듬,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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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를 하는 거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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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솔, 솔, 이게, 돌, 돌.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는, 요건데, 이렇게 바뀌어요. 그 리듬감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딴딴딴딴딴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도동 이렇게 원래는 도동춥니다 이건데 따따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요거는 사실 이 곡을 고른 또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리듬감을 아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것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자,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마디까지예요. 하고 남아 있는 3번 손가락으로 6번 줄 3번 플랫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는 3번 줄 2번 플랫. 1번 손가락은 5번 줄, 2번 플랫, 그리고 3번 손가락은 6번 줄, 3번 플랫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갈게요. 이 두 개 먼저 잡아도 돼요. 그죠? 얘는 나중에 잡아도 되죠? 이때 잡아도 돼요. 미리 다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치는 거 먼저 위주로 잡아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부드럽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새끼손가락으로 레레 이렇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C코드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C코드 아시죠? 이렇게 도미솔 잡는 거. 자, 예, 도 5번 줄 3번 플랫 그리고 미 그리고 한 옥타브 위에 도 이렇게 잡아주면 C코드예요. 이게 그 유명하다는 C코드. 이렇게 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부분 여섯 번째 마디. 이 상태에서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솔을 잡아줍니다. 그죠? 이렇게 솔 잡아주시고 얘를 한 번에 같이 치셔도 돼요. 같이 치셔도 되고 흘려 치셔도 돼요. 한 번에 쳐도 되고 흘려 쳐도 되고. 이거는 흘려 치게 되면 이렇게 좀 음들이 좀 풍성하게 들려요. 이렇게 단발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쫙 흘려지듯이. 그죠? 대신에 한 번에 치면 이렇게 되고. 그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성향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치시고, 미 치고, 엄지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을 떼느냐, 마느냐 차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 다음 부분, F코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F코드를 다 잡질 않을 거예요. F코드 다 잡으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에를 안 잡고, 이 손가락으로 요 두 개만, 이렇게만.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발에 안 잡았죠? 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2번 줄 같이 먼저 치고 얘 치고 얘 치고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1번 줄 1번 플랫 두 번 치는 게 있죠. 이때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손가락 1번 손가락 보이죠? 얘를 끝에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럼 파 소리가 나요. 이렇게 손목만 당겨주시면 1번 줄이 이렇게 잡혀서 소리가 납니다. 발에 안 잡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C코드 G7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번 플랫 잡고 3번 손가락으로 6번 줄 3번 플랫 잡고 이때 중간 음을 이렇게 레로 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3번 줄 쳐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3번 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리듬 맞춰서 하고 마지막 부분 같이 한 번에 땅 치셔도 되고 땅 치셔도 되고 얘를 이렇게 흘려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다 해볼까요? 리듬감 맞춰서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연습을 해놔도 되고 여기 적혀있는 코드로 이제 케이크를 사다 놨어요. 그리고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기타를 잡고 반주를 해줘도 됩니다. 이게 코드가 어려운 코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C코드 잡고 생생을 축하 한 번씩 애들 훑어내리면 되겠죠? 그대로 잡으시고
방식으로 스트로크를 반주만 넣어주셔도 상관없고요. 이러면 아기가 참 좋아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편곡을 한 겁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